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뭐 시장을 뭐 압도할 만한 그런 특별한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계셨게 볼 거는 내외, 국내 쪽에 하나, 해외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외 쪽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가장 눈에 띕니다. 현재 시간으로 25일, 우리 시간 26일 정도 이제 나오겠죠. 마이크론 실적 현재 이제 월가의 컨센서스 나온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매출이 76.5억 달러, EPS가 1.11달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모건스탠리가 지난달 말, 그다음에 이달 중순, 9월 15일에 이렇게 연속으로 이제 AI 관련돼서 또 반도체 관련돼서 계속 좀 사실상 매도 리포트죠. 목표가를 대폭 낮추는 리포트를 좀 내고, 그다음에 앞서도 들으셨습니다만 ASML 관련된 또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발 악재가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을 담아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기존에 160달러에서 125달러까지 역시 대폭 그렇게 낮춘 그런 상황이고요. CT 같은 경우는 매출이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낮은 75억 달러, EPS도 1달러 미만으로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현재까지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이런 전망치들이 실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도 이제 그대로 어떤 확인이 되느냐 여부.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부진하다든가 수요가 줄어든다든가 또는 수요 증가 전망이 좀 둔화된다라든가 또 HBM 관련돼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폭발적이지 않다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 시장 영향력이 큰 반도체 관련주들에 미칠 영향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24일 날 발표되는 이제 내일이죠.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요게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낳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중심으로 이 금융주들이 이 밸류업 수혜주 핵심으로 좀 등장을 했었죠. 그러다 좀 주춤했다가 최근으로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워낙에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이 또 좋고 하기 때문에 또 뭐 PBR에다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그런 부분에서 낮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아 밸류 지수가 발표가 되면 이 금융주들이 아무래도 좀 주요 구성 요소들이 될 거고 이 금융주들 중심으로 이 코리아 이 밸류업이라는 이 모멘텀이 시장에 좀 최근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 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금융주들만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나 수혜주들이 좀 힘을 더 보태준다면 시장이 좀 조금 좀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역시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 얘기인데요. 돈 풀리는 코스피. 예,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엄청나게 좀 줄어들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이제 금리나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거래도 좀 늘고 거래대금도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쭉 가준다 그러면 예년 수준을 좀 그러니까 평상 수준을 좀 회복을 할 것 같긴 한데 또 이것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일단 표를 한번 보시죠. 8월 셋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지난 5주간의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선 그래프는 거래량이죠. 그다음에 밑에 막대 그래프는 거래대금이고요. 거래량이 8월 셋째 주 4조 원대, 4조 억대, 4억 주대죠. 이 기록을 지금 다시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은 9조 원대 거의 뭐 턱걸이 한 수준이었다가 지금 다시 13조. 보통 11조, 12조 정도 되죠. 코스피가. 근데 그 수준 13조를 넘어섰으니까 다시 이제 일단 평상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된 게 지난 셋째 주였습니다. 9월 셋째 주. 이게 이제 계속 유지만 돼준다 그러면 시장이 뭐 좀 그런 걱정은 좀 줄어들 텐데 이게 다시
9월 초, 뭐 그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처럼 뭐 9조 원대 이렇게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시장이 그만큼 매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계속 유지가 되면 좀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들은 그동안 시장에 이렇게 거래 대금을 크게 위축시켰던 여러 가지 변수들, 이제 대표적인 게 연준의 금리나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있었고 또 추석 연휴, 긴 연휴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 여기에 또 일본 중앙은행 BOJ가 뭐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도 사실은 좀 있었고 등등등 그동안 시장을 좀 압박을 했던 시장에 좀 뭔가 선뜻 투자하기에 좀 부담을 줬었던 그런 요소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도 50BP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앞에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지난주까지 해서 한 6조 원 정도 순매도를 9월 들어서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 들어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몇백억 단위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순매수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낳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해소가 좀 된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좀 이번 주가 숨통을 좀 트이는 그런 어떤 반등의 계기가 반등이 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앞서 잠깐 말씀대로 이번 달 들어서 6조 원 이렇게 넘게 순매도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역시 반도체들 많이 팔았죠. 그 6조 원 중에 5조 원이 넘게가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에 집중이 됐고요. 주로 반도체 관련주들에 좀 많이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이 뭐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요.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표로. 일단 제일 많이 샀던 거는 2천억 넘게 순매수를 한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아모레퍼시픽, 삼성SDI 이런 순들이죠. 보면은 전력 설비 쪽 다시 좀 외국인들 사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주 여전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는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좀 많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좀 있고 LG전자가 이제 AI 관련돼서 좀 다양한 엣지단 그러니까 소비자단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내고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본격 전반적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엔솔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저가 매수 성격이 좀 크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신한주주 역시 밸류업이라고 보면 되겠고 현대로템도 방산주 좀 대표로 좀 요즘에 잘 나가고 있죠. 조선해양 조선주로서는 좀 유일하게 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아무래도 현대그룹의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사실상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는 매수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상반기 주도였던 어떤 전력 설비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 화장품주들 다시 좀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저가 매수 성격이 좀 크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 저가 매수가 사실 개인들의 저가 매수였던 게 주로 이제 반도체 주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이 수익인유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흔한 말로 외국인 따라가기 뭐 이런 어떤 투자 패턴이 되긴 할 텐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가 올해 굉장히 개인 투자들이 좀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이 흐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설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사들, 건설주들은 금리나 수혜가 좀 기대됐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 부동산값, 집값들이 많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고요. 정부가 연말 내년 초까지 해서 서울 수도권에 8만 가구에 이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등등등 해서 사실 호재가 꽤 많은데 건설사들의 실제 속내를 좀 이렇게 열어보면 상당히 좀 내부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죠. 원가율 중견건설사 수준이긴 합니다만 100% 가까이 됐다. 이게 뭐냐면 돈을 벌어도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어서 남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 제목에처럼 남는 게 없는 건설사들 실적 비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지금 화면에 있는 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건설 비용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지수화한 건데
2024년 올해가 130이죠. 이제 잠정치긴 한데 2019년, 그러니까 5년 전에 97이었으니까 비교하면 33이 지금 오른 거니까 30%가 넘게 지금 현재 이 건설 공사비가 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사를 하게 되다 보면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액이 8조 한 2천억 가까이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1,700억밖에 안 됐습니다. 매출은 소폭 한 4%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30%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대우건설도 매출이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30%가 넘게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건설비 공사지수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건설사들이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밑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건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좀 어떤 현금 유동성도 좀 있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뭐 그나마 걱정이 조금 덜한데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자금력까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인 동부건설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600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중견 건설업체들 가뜩이나 지금 뭐 부동산 PF 때문에 위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 위기가 높다 이런 얘기 나오는 판에 잘못하면 이제 연쇄적으로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이달 중에 시멘트와 골재 등 이 공사비 주요 항목들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 상태라면 정부가 웬만한 대책을 내놔가지고는 공사비 이 비용 비용이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공사비 중에 골재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즉 인건비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결국 국내 인력 가지고 인건비를 낮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 인력을 더 확대한다든가 뭔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좀 더 이렇게 낮추는 방법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 건설사들 금리나 수혜는커녕 이렇게 되면은 뭐 밸류업이 됐든 뭐가 됐든 별로 좀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된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